서울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 이모 씨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목소리 뭐했냐? 나 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 건물 있어? 모자라 계속해봐라. 이 입주민은 자신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라며 욕도 했습니다. 내가 입주민이다. 내가 가서 못 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건 내가. 이모 씨의 계속된 갑질에 경비노동자 10여 명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사건은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3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2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괴롭힘 사건에선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위자료가 2천만 원에 달했다며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게 확인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